안녕 여러분들, 제가 독특한 거 입양을 해왔는데, 자,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시는 거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, 요번에 투슬리스 영화 나왔잖아요. 그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에서 나오는 친구 데려왔고, 저리 가. 그리고 로거헤드라는 수생거북이랑 커먼 머스크 수생거북이, 그 다음에 이스턴 머드라는 수생거북이랑, 그 다음에 레이저백이라는 수생거북이, 그 다음에 화이트 트리플옥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. 그리고 여기에는 뱀이랑 블루통 스킨크가 있는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선은 뭐지? 아, 이 친구가 썬빔 스네이크. 잠깐만요. 자, 짜잔. 이 친구가 처음에 제가 인터넷으로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고 자연광을 받으면 진짜 무지개 색깔이 나요. 엄청 건강한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한번 축양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. 이 친구는 물고기도 되게 좋아합니다. 아, 이게 자연광이 안 나서 좀 아쉽다. 무지개 색깔인데 진짜 잘 안 보이시죠? 자, 우선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? 자, 우선은 어차피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무는 애들이 아니어서 손 그냥 쑥 넣어가지고, 아, 짜잔. 자, 여러분들, 블루통 스킨크도 여러 마리 왔습니다. 자, 엄청 귀엽죠? 이 친구는 할마해라고 장갑 낀 듯한 이렇게 광택을 갖고 있죠. 얘네들은 바나나도 먹고 게사료도 먹고. 아, 야, 미안해. 한숨밖에 없다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화이트 트리프로, 지금 색깔이 지금 갈색형도 있고 녹색형도 있는데 얘네들은 속도랑 온도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계속 변하거든요. 지금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골고루 왔습니다. 괴물개구리 되는 거 아시죠? 이 친구도 엄청 많이 커져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, 요번에 드래곤 길들이기 3가 나왔잖아요. 이 친구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. 자, 요번에도 수십 마리 중에서 지금 제가 제일 이쁘고 제일 귀여운 친구들만 따로 골라왔어요. 자, 이 친구들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산란도 할 수 있는 사이즈고, 어쨌거나 굉장히 건강합니다. 자, 여기 등에다가 이제 날개만 꽂으면 이제 투슬리스 되는 거죠. 자, 비현실적이라서 여러분들 되게 좋아해요. 그리고 이 친구는 로거헤드라는 물거북인데,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. 자, 그리고 색깔이 다 달라요. 저는 요즘에 물거북이 너무 이쁘더라고요. 얘네는 등갑이 이스턴 머드라고 해서 등갑이 맨들맨들하고 가격대도 굉장히 착해가지고 인기가 많은 종. 어쨌든 제 눈에 이쁘지 않으면 전 안 데려오거든요. 근데 진짜 이뻐요. 야, 알았어. 엄청 건강해요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콩알탄만하게 왔는데, 얘네는 그거예요. 커먼 머스크 터틀이라고 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이쁜 거북이입니다. 안녕. 등갑이 이렇게 생겼죠? 아하, 진짜 이뻐. 아, 그 다음으로는 얘네들은 레이저백입니다. 얘네도 스트라이프넥 터틀이라고 있는데 걔네들은 십몇만 원인데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얘네들은 가격이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굉장히 착한 분양가죠. 어쨌거나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고, 이 친구들 말고도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. 설날에 많이 분양이 돼가지고 우선은 레드아이 필요하신 분들 빠르게 입양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까 보셨던 뭐 썬빔 스네이크랑 그리고 블루텅 스킨크랑 그 다음 비어드 드래곤 또 들어왔어요. 비어드 드래곤은 20마리 정도 왔나? 아까 몇 마리 왔어? 몰라? 그 비어드 드래곤은 아마 15마리에서 20마리 베이비로 왔을 거예요. 와, 얘는 피혹병 있는 게 아니라 플레이그라고 해가지고 이게 많을수록 굉장히 좋은 모프라고 알려져 있죠. 오, 여기 성체급인데 얘도 여기 있다. 어쨌든 이렇게 좋은 친구들 여러분들 빠르게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번 주 주말에 또 설날 이후로 연타로 할인 행사 하니까 많이 찾아주세요. 썬빔 스네이크 한 마리만 더. 썬빔 스네이크가 왜 광택이 안 나지? 잠깐만요.
아니 아까 내가 봤을 때 엄청 이뻤는데. 어 이거 나줘 여러분들. 보면은 광택이 무지개 색깔이 나요. 실제로 보면은 완전 장난 아니거든요. 어 난다 보이시죠 여러분들. 네, 이 매력에 키우고 또 물고기 먹고 하니까 키우는 게 되게 편해요. 군붕어도 먹이기도 한다고 하네요. 오호 이뻐 아 그리고 요번에 온 비어디 드래곤 친구들인데, 야 저번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몇 마리 왔어? 둘, 넷, 여섯, 여덟, 한 20마리 온 것 같은데, 아까 온욕 시키고 나서 지금 새로 입고 된 친구들 보여드리는 거예요. 지금 엄청나게 건강한 친구들만 또 골라왔어요. 자 등무늬도 조금씩 다르고, 어쨌거나 여러분들 비어디 드래곤 제가 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듯이 이 친구들은 입문자용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 있으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한 10마리 선착순으로 해서 할인 많이 해드리겠습니다. 자 이 친구는 베개 천사죠. 안녕. 자 엄청 순딩순딩하고 배 축 늘어져 가지고 비어디 드래곤은 진짜 한 마리씩 꼭 키워야 돼요. 자 그 다음에 좋아하는 친구인데 얘도 배가 엄청 통통해가지고 기뻐요. 얘 뱃살 만지는 재미도 있어요. 비어디 드래곤이. 오 귀뚜라미 곳에 있는 것도 사냥해서 먹었어. 뒤에 있는 건데 어떻게 알았지? 눈이 뒤에 달렸나? 어쨌든 이쁘죠? 안녕. 오케이 레드아이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은신처 많게 해주고 어둡게 해줘야 됩니다. 자 지금 온지 별로 안 돼서 애들 무서울 거예요 아마. 우선은 빠르게 적응시켜 주는 게 좋고, 이게 수입 온지 이제 별로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급하시겠지만은 빠르게 입양하는 것보다 며칠 있다가 입양하시는 게 한국에 더 적응시켜 주고 하는 게 좋아요. 아이고 이쁘다. 우선 가서 쉬어. 아이고 가셔 쉬어. 오케이 이번에 딱 10마리만 우선 들어왔고 나중에 추후에 또 10마리 또 들어올 거예요. 지금 암수 비율 잘 맞춰 왔으니까 좋아요. 암수 비중 되게 잘 맞춰 왔어요. 이번에 죽은 척 하잖아요. 얘네들 성격이에요. 자 오케이 여기는 이제 콩알 탄 친구들 입수. 좋아요 오케이